자고 일어나 보니 스타가 됐다는 말이 있죠. 여기 예상치 못한 행운으로 톱스타가 된 배우도 있습니다. 고. 이준기 씨는 쌀국수를 먹으러 갔다가 연예부 기자에게 왕의 남자 오디션이 있다는 소식을 우연히 전해 듣고 세 차례 오디션 끝에 공길 배역을 맡게 됐다고 하는데요. 이준기 씨가 아니면 그 어떤 배우가 그렇게 멋지게 소화를 해냈을까 싶을 정도로 꼭 맞는 배역이었죠. 작품으로 사랑받을 때가 저는 가장 기쁩니다. 작품 자체가 제가 감동을 느낀다면 캐릭터 자체에는 큰 제한을 두진 않아요.